요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주 1회씩 하다가 요사이는 부산에서는 월 1회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사이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2,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 18일입니다. 다음 월요일 9월 18일 오후 2시에 서울 프레스센터는 어디냐 하면은 태평로에 있죠. 그리고 서울시청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핵 문제를 주제로 해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오늘 오전에 대북 제재안, 북한의 핵 실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 2375를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미국이 초안을 잡았던 것에 비해서 다소 후퇴했지만은 전례 없이 강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기름 공급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름에 손을 댄 건 처음입니다.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연간 4,400만 배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해당되는 겁니다. 400만 배럴을 원유입니다. 이건 크루드 오일 원유를 수출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 제품, 즉 휘발유라든지 뭐 항공유라든지 디젤유를 말합니다. 이 수출은 현재 연간 한 450만 배럴이 수출되고 있는데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반토막 정도 내가지고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한다. 200만 배럴을 초과해서 북한에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덴제이터,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경질성 휘발유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는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의 연간 석유로 소비가 약 600만 배럴로 제한될 것이다. 600만 배럴이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국의 150분의 1입니다. 한국에서 한 2, 3일 쓰는 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한이. 그러나 이것이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탱크, 비행기를 운용해야 한 북한 군부가 앞으로 군수용 기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관건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자동차가 달리고 이제 공장이 가동되는데 이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뭐 해소하려고 그러겠죠. 그렇더라도 이게 시장에 중요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 보통 시장에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물가하고 관계없다고 보지만 배급에 의존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지금 배급망이 무너져가지고 주민들의 한 70, 80%는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시장에서 물가가 오르면은 이게 주민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게 공산체제 안에서도 시위사태로 빚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시장경제화 했다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에서 책임을 안 지는 면도 있지만 시장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주요 외화 불이 수단 중에 두 개의 손을 댔습니다. 하나는 북한으로부터 섬유 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한 연간 8억 달러를 깎아 내린다고 합니다. 또 노동자, 해외 노동자,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를 노동자가 많이 나가 있는데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 효과가 한 10억 달러, 연간 10억 달러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크지 않지만 북한은 수출이 한 30, 40억 달러밖에 되지 않고 요 앞에 석탄 수출이 또 금지되었으니까 나름대로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김여정, 그 여동생 김여정을 해외제재를 압류한다, 해외여행 못하게 한다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즉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그것은 뺐습니다. 인민무력상,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동결한다. 관계자는 해외 금지시킨다. 이것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 제재로부터 무한정 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겁니다. 돈줄과 기름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제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에서 나온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다섯 개 큰 은행이 앞으로 북한 사람들의 계좌는 열지 않겠다.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동결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북한 계좌는 추가 입금은 받지 않겠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동북 삼성에 있는 이 다섯 개 은행의 지사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입금을 받지 마라. 사실상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개 은행은 중국의 대표 은행입니다.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상공은행, 중국교통은행입니다. 물론 이 비자금을 이 다섯 개 은행에 숨겨놓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싱가포르라든지 저기 스위스, 리어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이쪽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중국이 이렇게 금융 제재를 가하면은 일단 정상적인 상거래는 불가능하고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달러 외화를 상당히 줄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서 이제 국제사회 그리고 중국까지 이렇게 동참하는데 한국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국방부는 뭘 하고 있느냐? 이데일리 기사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과거사 진상조사 요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대로 촉발된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진상조사부터 최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조준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이르기까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각종 위원회와 추진단, 태스크포스 등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일손이 모자란다. 국방개혁 등의 업무는 손도 못 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를 책임질 고위 공무원단 인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현안에 TF 등 임시조직을 조직들 간의 기능도 중첩된다.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부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지금 국방부는 김정은하고 싸워도 힘이 부치는데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와. 이 과거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과거와의 싸움입니다. 즉,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 이미 확정적으로 밝혀졌는데 이 정권이 다른 결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작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대명천지에 그 조작이 되겠습니까? 헬기가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발사
기총소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확정된 사실인데, 이걸 뒤집으면은 발사했다는 조종사를 없음으로 만들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또그 총에 지금 다치거나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다치거나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죠?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와 싸우면 현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현재의 권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무모한 싸움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다니까, 참. 여기에 더 하나 또 덧붙여가지고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떤 자료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놀랄 정도입니다. 놀랄만 합니다. 2018년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은 지금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시급히 조치해야 할 방어망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559억 원을 삭감을 했답니다. 강도가 지금 권총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방패 살 예산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줄어든 559억 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탄소 섬유탄,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 더구나 놀랍게도 패트리어트 팩3 유도탄 사업 등등, 그리고 정찰 위성 영상 정보 체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등등, 방어망 건설에 꼭 필요한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킬체인, 대량 응집 보복 체제라는 이 삼축 체제 건설에 필요한 돈이 늘지 않고 요구한 것보다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늘어낸 예산은 있어요. 국방부가 신청한 것보다 플러스를 해주었답니다. 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더 플러스를 해줬답니다. 이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해준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는데, 그게 바로 병사 급여 예산은 신청했던 돈보다 더 늘어났답니다. 신청은 1조 7,776원 신청했는데 1조 8,145원으로 늘려주었다고 그러네요. 또 간부들을 증원하는 숫자를 늘리는 예산도 27억 4,100만 원을 증액시켜 주었답니다. 인건비는 늘려주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 이 핵미사일 방어망 예산은 깎아버렸다. 지금 이 정부가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그래 놓고 과거 한참 바쁜 국방부를 아주 독촉을 해가지고 과거사를 뒤집는 무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3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조사를 한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사설 제목이 오늘의 상황을 잘 대변해 줍니다. 이제 유엔 제재 기대 적보, 전술핵 대미 협상 나서야 한다. 맥케인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국의 국민 여론이 절대 다수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등장했으니까 이제는 유엔 제재에 목을 매지 말고 우리가 적극 나서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라, 이런 권고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논의를 제안하면 전술핵 재배치는 구체적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몇년 전이라면 타당한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정은 고지가 눈앞에 왔다고 믿고 있다. 진짜 끝장 제재라던 유엔 제재가 사실상 허풍으로 끝나는 것도 보았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진리를 따라 당장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공론화가 한국, 미국 사이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국방장관까지 미국에 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그런 제안을 할 때는 대통령의 암묵적인 양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있으니까 그렇게 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단이 남았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해가지고 한국을 사정권 안에 넣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을 쏠려고 할때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남한은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5천만 명이 북한의 핵 인질 앞에서 벌거벗겨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한미동맹과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입니다. 그 핵우산은 멀리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괌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야 돼요. 한반도에 그 핵우산의 끝이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확장된 핵 억제력의 끝이 한국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때 한국에 900개나 있었던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원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압박하고, 만약 이거 받아주지 않으면은 NPT에서 탈퇴해가지고 자체 핵무장하겠다고 이 정도로 압박을 해야 성사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와 싸우는 대통령이 되지 말고 과거로 보내버리고 현재에 충실해가지고 안전한 미래를 맞이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